시선을 달리한 풍경이 새롭게 느껴지듯이 시선을 달리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미처 몰랐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죠. 아,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발견이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 방송 천만의 말씀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천만 시인의 이 다양한 시선으로 사회를 한번 바라보시죠. 4월 15일 목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재 규정이 부족한 현행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오히려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가해자 처벌은 쉽지가 않고 회사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죠. 이 노조에서는 괴롭힘이 사라지겠다면서 굉장히 환영했고요. 많은 인사 전문가분들도 향후 기업 문화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희망적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행 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실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굉장히 분분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틀 만에 더 화사해져서 나타나신 TBS의 비주얼 담당 비담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담 김혜지입니다. 네, 일주일에 두 번 보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 껴주세요. 뭘요? 뭘요? 그 프로그램 제목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아,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했지. 네. 죄송해요. 예, 다음 주부터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네. 주변에서 김혜지 아나운서랑 이 케미가 네. 정말 잘 맞는다. 심지어 저희 아내도 김혜지 아나운서랑 너무 둘이 잘 맞는다. 그래요?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생각해봤는데 네. 저도 여러 진행자분들을 만나보고 여러 게스트분들을 만나봤지만 저 스스로도 되게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그 비결이 황현희 씨 덕인 것 같아요. 아, 참 정답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제가 네. 아주 칭찬을 여기저기 엄청 하고 다닙니다. 너무 네네. 좋으신 분이고 너무 서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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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마이크도 직접 해주시고 의자도 빼주시고. 예. 아, 그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어서 예, 아, 작정하고 예, 예.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케미 계속 좀 유지해 보자고요. 네.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이런 일까지 당해봤어요. 갑질 상사를 고발합니다. 이런 하소연도 좋고요. 네.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려 있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전화로도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말머리에 전화를 달아서 의견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저희는 야식비를 직접 드립니다. 그러죠. 예, 계좌 바로 입고. 예. 아름답다. 상품권 아닙니다. 예. 야식비 바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 조치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해서 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거나 그 가해자를 징계한다거나 어떤 철저한 조치가 네. 취해져야 되는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회사한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한테 개하는 건 아닙니다. 예, 회사가 피해자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렇죠.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요. 회사가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는 등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네네. 이게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근로기준법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용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괴롭히는 일이 발생할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맞아요. 그 말 그대로 예방,
방지를 맞습니다. 하기 위한 법이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서야 이제 법이 생겼다는 것도 그렇죠. 예,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네. 김혜지 아나운서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을요? 야, TBS에서 TBS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뭐 사회생활 하면서 네. 통틀어 보죠. 네. 저는 직장 생활이 네. 여기뿐인 걸요. 더 있다고 해요. 아유, 네. 예. 직장 생활 통틀어서 네. 사회생활 통틀어서 나는 이런 일 당해봤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어떤 되게 위계질서가 매우 강건하게 있고 했던 그 시절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세대를 경험을 하셨군요. 저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야, 이 미피같이 귀여운 토끼야 막 이런 뭐. 굉장히 좀 귀엽단 표현이겠네요. 예, 근데 욕설이었죠. 예, 이런 미삐야 뭐 이렇게 예,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막 방송관이라고 막 헐레벌떡 하고 있는데 야! 이러고 쳐다보니까 원고를 확 던지시면서 인사하마야! 라고 하셨던 분도 계세요. 인사를 강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그러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방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또 하나 할까요? 네. 더 하나 할까요? 하나 가시죠. 하나 더 할까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상사, 네, 직속 상사분에게 당한 이제 괴롭힘 김이잖아서, 같은 게 있는데 예, 여기 술자리 아니니까 적당히 좀 가려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예. 사실 저는 어떤 직장 생활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했지만 네. 황현희 씨는 개그계에서 어떤 위계서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예전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못 참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뭐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전 정확하게 그 워딩을 전달을 했거든요. 저는 남 대신 혼나지 않겠습니다. 예, 아 저는 호를 하나 붙인다면 소신을 붙이고 싶어요. 소신 황현이. 저는 그냥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럼 더 혼나지 않아요? 더 혼났죠. 저 선배들한테 완전 찍혔던 그 기억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런 선배들 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한다는 게 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약간 좀 특이한 네. 네,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다 그냥 당하고 말죠. 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예. 이 신입사원처럼 좀 옛때 보이신데. 그렇죠. 김아나운서님. 네. 후배들에게는 그럼 본인은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쳐도 네. 우리는 후배들한테 과연 어떤 선배였는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건 후배들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제 옆자리 후배한테 상하야 난 어떤 선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명 거론이네요. 네. 그랬더니 네. 웃고 가더라고요. 그냥 웃고 갈 길 갔어요. 네, 우습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최대한 후배들한테 크게 신경 안 쓰고 크게 이야기 안 하려고 꽤 애써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같이 뭐 이렇게 선배랍시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생각해서 해주는 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관계가 예전처럼 네. 이렇게 탄탄하지는 않은 듯한 느낌도 들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맞아요. 좀 약간 단절되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너무 지금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뭐요? 상사가 만약에 네. 부당한 일을 했다. 이거 어떻게 대처? 나에게 예. 저는 좀 이게 받아줄만한 부당함이다. 좀 중간급이다라고 하면은 웃어요. 그냥 웃음으로. 그리고 한번 갸우뚱해주죠 고개를. 그러면 네네. 선배가 알아서 좀 그런가?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 좀 그렇죠?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근데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부당하다. 그러면은 웃지 않고 하고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줍니다. 이러면은 좀 그런가? 라고 말씀을 보통은 하시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렇게 좀 웃으면서 넘기면은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9194님께서 신입 때 실수 반복했더니 네. 사수가 제 의자를 치워서 8시간을 서 있었어요. 라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너무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부당하네요. 네. 의자를 치워서 8시간을 서 있게 만든다. 이거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군대도 요즘 이렇게 못합니다. 예. 8205번님은 저도 괴롭힘 당한 것 같아요. 팀원들 욕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괴롭힘 맞죠?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하는 걸 겪으셨다는. 뒷담화를 네. 겪으셨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신적 괴롭힘이 되겠죠. 그렇죠. 정신적인 괴롭힘도 굉장히 큰 괴롭힘입니다. 예. 6527님께서 15년 전 신입 시절에 지역 감정으로 절 괴롭히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감정? 그러니까 뭐 지역 출신이다 예. 이러면 아유 그 지역 출신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땐 괴로웠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라고 굉장히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네.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예. 6881번님은 왜 본인들은 가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 가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네네.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 자식, 내 동생, 그럼요. 내 친구 이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못 느끼는 분도 계세요. 이게 가해인지도 모르는 맞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소신껏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법 들어요. 자체가 생겨서 아마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옛날에는 뭐 위에서 뭐 시키고 뭐 하고 눈치 보고 막 했는데 아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받고 나서도 공론화하기까지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실은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해서 실효성을 그 자체로만 놓고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로계약 작성할 때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 사내에서 교육도 그냥 지나가는 면이 많아서 막상 또 일하다 보면은 그냥 다 참고 넘겨서 진짜 막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 그 회사에서 정말 탁상공론적인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한들 그게 곧 노동자들을 지켜주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법에 맞춰서 움직여지다 보면 그런 실효성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닐까. 네,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봤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머리에 전화를 달아서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전화 드려서 이야기도 나누고 감사의 의미로 야식비도 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시민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하남시에 살고 있는 이재민입니다. 네, 이재민님 반갑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떠세요? 뭐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 자체만으로 놓고는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왜 부족할까요? 예, 일단 그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단순하게 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하면서 네. 뭐 벌금이 얼마인지 뭐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하면서 그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직장 내에서 괴롭히거나 갑질하는 사람들도 이게 네.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좀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 잘못의 네. 크기가 얼만큼 큰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예,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예예. 뭐, 예.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좀 제재를 가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효과라고 하면은 일단 네. 법도 좀 많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강화가 돼야 된다. 예예. 예. 그리고 규율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그 규율에 따르게끔 해야 된다. 아, 예,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좋은 의견 저희가 잘 청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규제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어떤 법적으로 나라에서 네. 통일을 해서 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장마다 10인 이상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직장 내에서 그 조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이제 좀 통일성 있게 좀 강화를 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법이 개정될 때도 사실상 처음에 나왔던 안들은 조금 더 높은 어떤 강력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축소가 돼서 법이 그렇죠. 제정이 됐죠. 그리고 이게 제재를 가하는 건 회사한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네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그 당사자한테는 그렇죠. 사실 큰 제재를 가하는 게 없으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징계를
알아서 네. 하라고 이제 법으로서 규정한 건 아니고 회사 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맡기는 거고 근데 그렇게 지시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아, 너무 잘 들려요.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김효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효임님.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있다. 직장의 괴롭힘 방지법이 효과가 있다. 어떤 방법에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서서히 문화는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다 이렇게 직장에서 그런 그 문화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괴롭히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이거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없애고 법이 강화되면은 아무래도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실제로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좀 줄어드는 걸 느껴지세요? 어떻습니까? 아, 사실 저는 예예. 한 가지 말씀 어디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퇴근을 했는데 네. 요즘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그렇죠. 무슨 톡이라던가 이렇게 업무 지시를 업무 지시하죠. 예. 이후에 퇴근 이후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퇴근을 했으면 가정에 더 집중해야 하고 퇴근을 했으면 가족과 대화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그 직장의 일이 연장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런 직장 문화, 이거 사소한 거지만 이런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 문화, 예, 예. 배려하는 것들이 예, 예. 많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렇게 뭐 퇴근 후에도 일로서 톡이나 이런 걸 일을 지시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효님, 김효희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톡으로 이렇게 일을 지시하는 게 당연시 됐는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기면서 조금 조금씩 예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사람을 네. 배려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예, 예. 혹시 직접 당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아, 실제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네. 막 9시 이후에 카톡 이렇게 올린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이런 일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줘서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좋은 말씀 해줘서 이재민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임님. 아, 네. 김효임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네. 좀 이름을 잘. 저한테는 효진이. 효진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한번. 예, 효주. 효주라고 그랬나요? 예, 기억하죠. 효주 씨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약간 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농담인데. 자, 문자 온 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9876님께서 신고하고 싶은 선배가 있는데 보복 조치 당할까 봐 소가리만 하고 있어요라고 이거 많이 그러실 거예요.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좀 많이 있죠. 어때요? 좀 조사가 돼 있나요? 네.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 등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8.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8.6%. 나머지 91.4%는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가운데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답변도 67.9%에 달했고요. 네. 71.4%의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런 것을 네. 없애자고 하는데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게 과연 법의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이제 과태료나 어떤 법적
방식으로 이제 좀 받는 게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너 신고했어? 이런 눈초리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되게 큰 상처가 되는데. 너 신고했어도 아니면 주변의 말을 퍼뜨리잖아요. 야, 제가 신고했대. 아, 제발, 저런 애야. 막 이런 자기가 식으로. 잘못한 거는 어? 네. 잘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왕따를 만드는 문화를 형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무관심이 낫습니다. 아, 이런 분은 아주 된통 크게 한번 당해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밝혀져서. 맞아요. 예, 예. 저는 이런 걸 자꾸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게요. 예. 회사 안에서 누구 한 명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내가 하는 이 말과 이 행동이 괴롭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예. 그동안은 몰랐었다 치자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자, 문자 한 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9315님께서 최근 임신 출산한 연구원입니다. 유해 물질도 많고 힘쓰는 일도 많아서 동료들에게 부탁도 많이 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나름 책임을 다했어요. 아이고. 근데 옆 동료가 최근 임신을 했는데 저를 들먹이면서 힘든 일, 유해 물질 하기 싫다고 했다네요. 이 모든 동료들이 그 사람 일도 떠안게 되었고 임신 중에 고생한 저는 모든 게 허무해졌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에 대한 부당함을 좀 느끼신 것 같네요. 나는 이렇게 좀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 일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당한 점도 아무래도 있겠죠, 사실. 네, 요즘에 뭐 임신한 그 직장인 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참 많고 관련 법령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제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다듬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직장 내 괴롭힘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과연 정의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의 성과,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어로 뭔가 이제 결제가 올라가서 통과가 됐다라고 쳐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치는 팀장이 있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도 아직까지는 맞아요. 명확하게 내려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의가 직장의 교육팀인가? 이걸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0455번님 부당함은 지시를 받은 후배가 느끼는 거지 지시한 상사는 그게 왜 부당한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대화가 최선. 이게 우선 되긴 해야 돼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고 직장 후배나 이제 뭐 사원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걸로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울까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맞아요. 그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까. 악질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번 딱 알려드리면 바로 또 캐치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뭐냐면 어르신들 기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 먼저 내리시고 타야 되는데 그냥 먼저 타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기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도 직장 상사분이 몰라서 저런 걸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지하철 탈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확하게 얘기, 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맞아요. 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5713번님은요. 저는 괴롭힘 방지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네. 옳습니다. 왜 아나운서들은 효과라고 하세요? 예. 있어 보이려고요? 저도 사실 효과합니다. 효과. 예. 예, 예. 효과해도 돼요. 둘 다 돼요. 예. 예. 짜장면 해보세요. 짜장면 돼요. 좋습니다. 예, 자, 돼요. 김밥. 9851님. 직장생활 멘탈 강해지는 법 있을까요? 상하관계 운운하며 부리려는 사람들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앞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사랑해라. 그게 답인 거. 왜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4998님. 네, 어이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대기업은 보는 눈이 많아서 덜하기도 하겠죠. 저 포함 4명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에서도 괴롭힌 존재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매일이 지옥 같아요. 이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직장갑질 119 발표에 따르면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갑질 피해 경험률이 36%로 평균이 32.5%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법 시행 이후에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갑질금지법을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네네. 예. 지금은 이제 10인 이상 일하고 있어야 이게 네네.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직장 생활의 이 문화, 직장 내 네. 괴롭힘, 예, 이 강요하는 문화. 네. 뭐 그냥 하는 말로 군기라고도 하고 뭐 군기가 빠졌느니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 말을 왜 씁니까 사회에서? 군기가 뭡니까? 예,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 하나 예. 꼭 읽어줘야 될 거예요. 읽어주세요. 예. 5443번 님 시간이 짧다. 시간 늘려줘라라고 네. 갈 시간이네요. 예. 네, 갈게요. 김혜지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9779님이 보내신 문자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 직원들이 매일 출근길을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 조직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리더와 조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일하기 싫게 만드는 회사가 과연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